네,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장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Rookie actor Jang Yoo-sang made himself known to the public through the movie Stay With Me. This is a coming-of-age movie which shows the stories of three high schoolers. Find out how Jang Yoo-sang feels about playing his first lead role. Get the scoop on how he worked with EXO members in EXO Next Door and Falling for Challenge. Learn about his college days with actor Yoo Yeon-seok, who's a senior as an actor and in college. Find out about Jang Yoo-sang's passion and confidence as an actor right now on Newcomers. 울보라는 영화는요, 세 명의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와요. 한 명은 이제 모범생, 그리고 날라리 여학생, 그리고 그런 날라리들의 대장, 그 세 학생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그들이 이제 만나고 지내면서 서로 느끼고 성장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이섭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는 공부밖에 몰랐어요. 이제 공부만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전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날라리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좀 그 캐릭터랑 다르게 좀 사실 좀 되게 밝고 좀 잘 까불고 되게 재밌게 지내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역할을 맡으면서 억지로 소심한 척, 조용한 척 한다기보다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좀 안에 되게 그런 소심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찾아서 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What were you like as a student and not as an actor? 저는 되게 까불이었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까부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그런 친구였다가 이제 고등학교 연극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하고 싶고 저의 꿈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울보는 이제 제가 장편 영화의 첫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 작업들은 좀 전에 좀 했었지만 좀 긴 호흡의 영화에서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좀 어떻게 끌어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전의 바나다에서 남공대라는 캐릭터는요. 이제 되게 남자답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극지 마라톤 그런 막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달성하고 싶어하고 되게 여자에 관심 많고 그리고 좀 독특한 좀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저도 물론 분위기 띄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잘 까부는 그런 성격이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특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웹드라마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또 공교롭게도 제가 했던 이제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와 도전의 바나다는 엑소분들과 이제 연달아 두 작품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되게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연기에만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직업이 가수지만 어떤 연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모습과 또 그런 열심히 파이팅하는 모습이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른한 햇살에 조율 오후 보게 난 제가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다녔는데요. 저는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연극영화학과 안에서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출하는 친구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화합하고 모여있고 어떤 소속감이 들고 이런 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1학년 때는 저희 유연석 선배님이 연출한 작품에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가 돼서는 다른 후배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연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를 할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떤 작품 전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도 좀 길렀던 것 같고요. If a director casts you, what kind of a role would suit an actor named Jang Yoo-sang? 지금까지 장유상이라는 친구가 해왔던 게 조금 여리거나 밝거나 그런 역할들이 좀 위주였는데, 제가 연출자라면 의외의 어떤 잔인함이나 무서움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어울릴 것 같은데, 요즘 리멤버에 나오는 남궁민 씨처럼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기고 멀끔한 얼굴에 어떤 좀 다른 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꼽자면 저는 박해일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연기적으로도 좋아하고 팬으로서도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연기통과 다양한 모습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얼굴과, 그리고 어떤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눈빛만 봐도 뭔가가 느껴지고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정말 연기 잘하고 매력 있고 가능성 많은 배우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신인 배우들이, 젊은 배우들이. 근데 그 중에서 각광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떠오르는 게 제 요즘 목표입니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장유상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날씨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re are many rookie actors, but Jang Yoo-sang stood out with his activities and busy career. We hope he receives lots of love from the public with his passion and mature qualities.